가족이 죽었는데 얼마를 슬퍼하든지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텐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내가 반려동물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아요. 또는 그 슬픔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람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게 동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별로 그렇게 심리적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더 힘들게 만드는 점이기도 해요. 공감해 줄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릅니다. 특히 강아지나 뭐 개, 고양이 이런 애들은 더더욱 내가 집에 나가고 들어올 때 아침에 일어나고 잠들 때 가장 먼저 반겨주던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나의 최고의 순간, 나의 최악의 순간을 모두 사랑해준 가장 의미 있는 관계 중 하나를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어느 날 잃어버린다는 것은 매일 대화하고 매일 만지던 상대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실감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체크! 반려동물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는 너무 슬프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될 수 있어요. 무감각해져서 반려동물이 죽기 전으로 해가지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이 감정이 무질서해질 수 있어요.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뭐 수의사한테 분노를 하다가 추억에 젖어서 혼자 막 웃다가 더 돌보지 못했다고 또 죄책감에 빠졌다가 이런 감정 변화가 심해집니다. 또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거나 못 잘 수도 있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 수 있고요. 잠을 많이 잤어도 안 잔 것처럼 뒤척이다가 굉장히 피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다가도 또 전혀 식욕이 없기도 하고요. 기억력, 사고력, 주의력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될 수 있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잘 돌봤더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한 증상들이죠. 영상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넣을게요.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이 죽은 게 가족이 죽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장애 증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지 일찍 괜찮아졌다고 해서 냉정한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기질에 따라서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연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1년 후에는 상심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는 힘, 소극적 수용력이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고 나를 막 다치게 하고 싶고 전부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심각한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게 아닌 이상은요. 괜찮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먼저는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우리보다 적게 산다는 사실과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려동물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내 반려동물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는 동안 많이 사랑했다는 사실인 거죠. 또 눈물이 나고 슬플 때는요, 그걸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세요. 친절하게 내 슬픔을 받아주세요. 또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행복해지고 웃음이 난다면 그냥 웃으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생각이 날 때 잊어버리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돼요. 충분히 애도할 만큼 애도를 해야 떠나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해 주세요. 가족이 죽었는데 얼마를 슬퍼하든지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기질에 맞게 위로의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나 기질에 따라서 펫로스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와 위로를 얻고요. 자신의 슬픔과 상실을 털어놓고 공유하면서 이겨냅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소진되고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하고 혼자 고독하게 있으면서 위로를 얻고 휴식을 취해요.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넣을게요. 네 번째는 이 상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때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지지를 받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상대가 없다면 상담사를 찾아야 하고요. 내가 겪은 일을 말하면서 감정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토킹 큐어라고 해요. 상심은 타인과 공유할 때 그 짐이 덜어지고 누군가로부터 공감받고 아픔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사물처럼 생각하고 어떤 뭐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유 야 뭐 동물 한 마리 가지고 그래 새로 하나 사 그냥 빨리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군가는 반려동물에게 그 정도로 정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심을 나눈다는 건 놀랄 만큼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만 공감해 줄 만한 사람을 잘 찾아서 말씀하셔야 돼요. 펫로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단 상담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상심 때문에 잘 못 먹고 잘 못 자서 건강이 악화되면 회복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미 상심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스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다른 스트레스 근원들을 다 피하셔야 되고요. 당분간은 좀 자기 자신을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산책, 뭐 운동 이런 것들, 스트레칭 이런 것들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 도심을 떠나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나보다 크고 웅장한 것 속에 있을 때 내 문제는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보거나 하는 게 감정 정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정상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반려동물과의 시간들이 예쁜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업다였습니다.